제8회 지방선거가 이제 딱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각 당이 공천 작업에 착수하면서 선거의 분위기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른 여야의 선거 열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두 달. 예년 같으면 여야의 부산시장 경선 분위기로 들뜰 시점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서야 후보군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에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김영춘 전 장관의 은퇴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로 인물난에 부딪혔습니다. 현재로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장 강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민주당 세력을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좀 결집시킬 수 있는 단합된 하나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0대인 김혜영 전 의원과 박인영 시의원 등이 세대교체 기치를 내걸고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임 1주년을 맞은 박형준 시장이 단독 출마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그린 스마트 시티를 가는 데 있어서 부산이 먼저 가보자. 부산이 먼저 미래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게임 체인저들을 곳곳에서 만들어서 최대 변수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역 의원들도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변 전 대행과 박 시장이 맞붙을 경우 전 현직 부산시 수장 간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당은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아니라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서 노동자답게 보수정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위원회 경우 민주당은 50여 명, 국민의힘은 3배에 가까운 160여 명이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기초위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도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른바 문풍이 거셌던 7회 지방선거 이후 4년.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탈환, 제3지대 정당들은 협공을 기치로 내걸고 저마다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